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오늘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5억 9,966만 원으로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중위 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으로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합니다.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작년 2월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한 이후 작년 9월 6억 2,680만 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 6억 2,116만 원으로 하락한 뒤 이달 들어 6억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폭이 빨라지면서 신규 전셋값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중위 가격보다 높은 6억 6,386만 원으로 9월보다 1.42% 떨어졌습니다.